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꾹꾹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자, 오늘은요. 삼옥타브 소리 연습을 안 한다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잘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. 저음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잘하는데, 요 3옥타브 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. 요거 뭐안 나오니까, 뭐 요거 그냥 뭐안 하면 되니까, 내가 잘 나는 레까지만, 요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안 한다면 괜찮습니다. 그런데, 내가 그 고음을 해보니, 소리가 잘 나지 않고 계속 삑사리가 나고 그리고 이거를 그 어려우니까 이거를 포기하셨던 분들 심각한 문제예요. 색소폰은 3옥타브 파샵까지 기본적인 운지가 있거든요. 어떤 악기 같은 경우는 솔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. 그럼 고음 배워서 그 소리를 낼수 있어. 그게 기본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고 싶은 음들만 내고 그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연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꼭그 고음이 안 되는 것을 레슨을 통해서 또는 내가 기본 연습을 통해서 해결하셔서 여기 운지도 밑에 운지만큼 연습을 많이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지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. 이거를 하지 않고서 나중에 하게 되면 너왜 레미파 해봐? 아 그거 뭐 연주곡이 잘안 나오고 막 그냥 내가 그안 나오는 곡들만 해. 뭐 사실 뭐 즐기기 위해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색소폰을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어디서든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노래만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인정받기 어렵고요. 그리고 말은 안 해도 뭐야 왜 고음 저것도 못 내?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저것도 못하면서 맨날 뭐 밴딩, 서브톤, 칼톤 이런 거나 하고 말이야.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음들을 밑에 1옥타브, 2옥타브 소리 내듯이 잘낼수 있어야지 색소폰을 잘한다. 내가 기본기가 됐다 생각할 수, 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고음, 기본 연습, 톤 연습, 롱톤에서 더그 부분을 많이 연습하려고 하시고요.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흡을 더 세게 주고 입에 힘을 꽉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에 힘을 조금 더 빼고 그 다음에 호흡도 조금 더 약하게 해서 좀 가볍게 조금 이렇게 좀 살살 다뤄야지 고음이 잘 납니다. 그래서 막 세게 나가, 세게 불고 막 입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불면 앞으로도 나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원리, 그 느낌을 기억하셔가지고 톤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연주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위쪽에 색소폰 학교라고 있어요. 그 네이버 스토어팜 이름 맞고요. 그래서 이대로 들어가셔서 색소폰 관련된 교재나 악보지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연습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